오셨어요? 애들 곧 도착한대요. 옷 갈아입으세요. 여보, 할 얘기 있어.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. 신혼여행에서 온 아이들 기분 망치지 말고요. 얘기를 해도 내가 해요. 그러니까 오늘 기분 좋게 밥 먹어요. 준복이 소송 포기하겠다고 했어. 잘 됐네요. 싸우지도 않고 패소 인정하면 다음 단계 더 쉬워요. 지환이 법정에 세우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. 끝까지 아버지로서 부정을 내세울 작정이군요. 준복이 지환이한테 맡기겠다고 했어. 결국 당신도 지환이한테 달렸다는 거 알고 있잖아. 알만하네요. 개똥 오빤 지환이만큼은 자신 있다 이거죠. 결국 지환이가 개똥 오빠를 선택할 걸 아니까 소송 포기하겠다는 거예요. 지환이 어떻게 설득할 거야? 걱정 말아요. 내 심정 이해해주는 분도 계시니까. 아주머니도 지환이가 친손자 아니라는 걸 알고 나만큼 분해하셨어요. 아니 그 얘기 어머니한테 했단 말이야? 알고 찾아오셨어요. 우리 오빠 개똥 오빠가 고발했다는 건 모르고 오셨는데 그건 좀 마음에 걸려요. 난 그것도 알고 오셨는 줄 알았어요. 어머니가 충격 많이 받으셨겠구나. 나 원망할 생각하지 말아요.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. 여보, 더 늦지 않게 소송 포기하는 게 모두가 덜 상처받게 하는 일이야. 그렇게는 못하겠어요. 엄마! 애들 왔어요. 얼굴 좀 피세요. 그래, 여행은 재밌었어? 네. 짧아서 아쉬웠지? 아니요. 남은 기간 동안 양쪽 집 오가면서 재밌게 놀 거예요. 그간 안녕하셨어요? 별일 없었어. 아빠, 요새 좀 바쁘셨어요? 아니, 별로. 뭐 엄마 혼자 심심하셨던 것 같은데요? 그래, 아빠가 좀 바빴다. 그래, 너네 시장하겠다. 저녁 먹자. 여보, 일어나요. 그래, 저녁부터 먹자. 그래. 응? 형님이라고 부른 것까진 좋았는데 태몽꾸라는 말에 빵 터졌잖아요. 그래서 태몽 꿨어? 아, 또 엄마는? 왜? 애기 갖기 전에 미리 꾸는 사람들도 있어. 여보, 자, 얘기 좀 해요. 그래서 남는 게 사진인데 사진 좀 많이 찍기로 했어. 예, 저 많이 찍었습니다. 그래, 여름휴가 때 더 좋은 데 다녀와. 네. 다음엔 엄마 아빠도 같이 가요. 그래, 그것도 좋겠다. 한번 생각해보자. 단서방 많이 먹어. 예, 장모님. 이거 드세요, 주님. 앞으로 내 상은 따로 봐서 내 방으로 갖고 오너라. 애미하고 얼굴 맞대고 도저히 난 밥 못 먹겠다. 어머니, 아 왜 그러세요? 내가 시방 애미를 내쫓는다면 애비가 가만히 있겠어? 지수를 봐서라도 그럴 수는 없겠지. 아니, 쫓아내다니요. 애미가 뭘 잘못했는데요? 이놈아, 네가 시방 애미 역성 들때냐? 아 정말 이러실 거예요? 여보, 나는 이번 일은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다. 여보, 화내지 말아요. 난 괜찮아요.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어요. 난 지금 이런 상황이 당신한테 무리가 될까 봐 그게 두려워요. 내 걱정 말아요. 난 아직 끝도 없어요. 여보, 당신 자신만 생각해요.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해요. 자, 어서 식사마저 해요. 많이 들어야 돼요. 어머님 간식은 내가 따로 준비할게요.
김대추야. 김대추. 사례비가 영 걸리네. 에휴, 쉽게 털어놓을 수 있겠어? 아, 그리고 이제 와서 털어놔서 좋을 게 뭐 있어? 지원 아버지는 뭐래? 아, 춘복이도 상해비 걱정하지. 소송 말이야. 지원이 쉽게 내줄 순 없을 텐데. 아, 모르겠어.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. 에이, 진짜. 아, 시끄럽게.